많이 먹었네. 한국과 이렇게 불닭볶음면을 했습니다. 맛있게 보이는데 맵죠? 예, 좀 맵네요. 오이 같은 거 있으면 얹어서 먹으면 좀. 아, 그럼 더 맛있겠습니다. 네, 오이 다음에, 오이 한개 1,000원이더라. 그래서 안 샀는데. 맛있게 먹어라. 예, 근데 옛날에는 지금 12시인데, 새벽 12시인데, 용우가 이렇게 매운 이런 걸 먹고 부양식품을 있습니다. 새벽이나 먹지, 맨정신으로는 안 먹지요. 야식으로 지금 불닭볶음면을 먹고 있습니다. 옛날에는 매워서 못 먹었는데 자꾸 먹다 불닭볶음면, 보니까 좀덜 매운 거지. 화끈한 매운맛이라고 하네요. 네, 불닭. 호치. 얘 이름이 호치가. 호치라고 하네요. 네, 불닭볶음면. 원주에서 만들어졌네요. 아, 맛있네요. 네, 삼양. 용아, 우리 기름동에 살때 삼양 거기 근처에 살았대. 기름동 그 상월국동인가 마을국동인가 거기. 삼양이 요즘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 잘 팔려서 회사가 엄청 커졌대. 네, 해외에서 잘 팔리는 효자 상품이네요. 예, 효과상품입니다. 네, 용호야, 코에 땀이 송송 있다. 아, 맛있네요. 네, 용 먹는 거 찍어도 돼요? 벌써 뛰고 있네요. 네. 네, 용 먹는 거 찍고 있습니다. 오늘 네. 맛있게 먹어라. 용아, 군대 가도 불닭볶음면 있나? 아, 이때 그래서 군대에서 비싸지? 아니 싸대 밖에보다 싸다. 그래서 지금 엄마와 이렇게 얘기하면서 먹는 걸 생각하면서 네. 군대에서도 짜파게티랑 불닭볶음면 요 쏟아져 먹어요. 한 20일도 안 남았죠? 예. 소감 말해보세요. 네, 군대 간 소감 말해보세요. 마음이 심란합니다. 예, 기대해주세요. 영호 군대 가는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. 하나님, 영호 군대 가서 더 건강하게 하나님 잘 섬기는 영호 되게 도와주세요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아멘 안 아멘. 하나? 현대가 인도에 상장을 했대. 현대차가 인도에 상장을 했대, 인도 증시. 원래 인도, 동남아 이런 데는 일본이 꽉 잡고 있거든. 현대차를 인도에서도 판다는 말이가. 이건 잘 팔린대. 와, 땀이 벌벌 난다. 이거는 좀 닦아라. 이게 몇 개인데 한 개인가? 한 개가 이리 많나? 이거 원래 정가는 하나에 천 얼마다. 그래서 비싸서 양은 좀 많아야지. 짜파게티 그거 더 비쌀걸, 이게. 양이 많나? 보통 120g 아닌가? 보통은? 그렇지, 그냥 일반 라면보다 좀 양이 많지. 일반 라면보다 양이 많네요. 140g이네요. 네.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. 네, 영어 불닭볶음면 영상 함께 하셨습니다. 네, 영어가 군대를 이제 곧 가는데, 네, 군대에도 불닭볶음면이 있다고 합니다. 네, 영어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, 훌륭한 군인 아저씨 되길 기도합니다. 필승. 네, 필승. 네, 용호가 건강하게 군대 잘 가기를 기도드립니다. 필승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요즘 엄마는 저만 보면 필승 이럽니다. 네.
네, 행복하고 평안한 밤 지내세요. 샬롬, 감사합니다.